이번에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과학 이슈를 짚어보는 사이언스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선을 끌었을까요?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먼저 5위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진통제 아스피린의 새로운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여성은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심지어 아스피린이 대장암 억제와 예방 효과가 있고 식도암이나 직장암 등 위장관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영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영국암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이 임상시험은 영국의 100여 개 의료기관에서 1만 1,0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연구팀은 대장암과 유방암, 식도암, 전립선암, 위암 치료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환자들에게 매일 아스피린 100mg, 300mg, 위약 가운데 하나를 5년 동안 투여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에서 아스피린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암 환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어서 4위입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잠버릇이 심해졌다면 파킨슨병과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꿀 때는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는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과격한 잠버릇으로 생각하기 쉬운 렘수면 행동장애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10년간 관찰한 결과 5년이 지나자 환자의 18%가량이 치매나 파킨슨병이 생겼고 6년 후에는 35%, 10년 후에는 50%가량이 치매나 파킨슨병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의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3위입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금연 결심했던 분들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란히 발표됐는데요. 먼저 뇌졸중입니다. 우리나라 45세 이하 청장년층에서 발병하는 뇌졸중의 절반가량이 오랜 흡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전국의 급성 뇌경색 환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세 이하 남성 환자의 45%가 흡연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장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담배가 술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30세 이상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량과 음주량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상관성을 조사했는데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기준으로 담배를 2.5년 피우면 1.02배, 9년에서 13년 피우면 1.53배, 19년 넘게 피우면 2.03배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금연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사이언스 핫 이슈 2위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저체중보다 사망 위험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팀이 저체중부터 고도비만까지 5단계로 체질량 지수를 나눈 뒤 사망 위험률을 조사한 결과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과체중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등도 비만의 사망 위험률이 과체중보다 더 낮았습니다. 또 저체중인 사람은 사망 위험률이 과체중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체중인 사람과 정상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35세에서 59세 사이 성인 1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의 사망률이 각각 남성 3.7%, 여성 1.3%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과 사망률의 상관관계,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지 않을까요? 사이언스 핫 이슈, 이번 주 1위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반찬이죠. 베이컨과 소시지, 햄 등의 가공육이 술, 담배, 성병과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가공육을 매일 50g가량 섭취하면 직장암 발생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를 가공할 때는 변색과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다른 음식물의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소 아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소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도 이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가공육보다는 덜하지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WHO의 발표는 대형마트의 가공육 매출이 줄어드는 등 국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식품의 위해 정도를 평가해 1인당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 이슈였습니다.